아, 여러분들 전동 스파 의자예요. 제 앞에는 지금 여기 카메라 안 보이지만 시세이도 교육과정원 이수환 액자가 다 걸려 있습니다. 샴푸할 때 볼 수 있도록 액자를 다 걸어놓은 것 같아요. 스고이 스고이 됐습니다. 가오가 카다 이 같은. 얼굴이 작대. 기분 좋냐고 물어보셨어요. 기분치 됐으네. 아, 여러분들 그 마사지가 굉장히 부드럽고 텐션이 되게 일정한 것 같거든요. 아, 잠들 것 같아요. 어딘가가 시원한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좀 릴렉스하게 샴푸해 주시는 것 같아요. 수건으로 헤어라인을 먼저 닦아주신 다음에 이랑 양쪽까지 하게 헹궈주시면 되십니다. 되게 꼼꼼하시다. 손을 전체를 이용하는 것도 있지만 손가락으로 마사지하듯 닦아주고 계세요. 오, 아리가토 고자이마시타. 하와이? 하와이. 하와이? 아, 여러분 저 귀엽다는데요? 일본에서는 미용 인식이 어떤지? 효과는 저와 인식이 다가 있나? 후쿠오카 사람들은 잘 꾸민다고? 그리고 왜 일본에서 이 노즐을 빼는지 궁금하거든? 이 노즐. 드라이기 노즐 좀 빼잖아. 한데 드라이기인데 코치가 이날 필요 없으니까. 와, 그렇게 느낄 수도 있구나. 그럼 지금 바로. 아, 바람이 분산돼. 아, 바람에 분산된다고 끝쪽에 있는 드라이기 노즐을 뺐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이제 일본 스타일로 하는 거냐고 여쭤봐줄 수 있어? 드라이부터 전부 다? 누가 따라 일본 스타일로 시대가. 오. 일본의 18살 ぐらいから 일본 머리 특징이 뭐가 있는지 물어봐 주실 수 있어? 일본의 카미노 스타일은 특별한 것도가 있나요? 일본의 스타일. 髪型의 특징. 髪型의 특징. 블렌드 커트를 안 하고 이렇게 넣어서 포인트. 아,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블런트 커트는 이제 일자로 자르는 방식을 말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머리가 좀 끝쪽이 무거워지는데 이제 스트로크라고 깊숙이 가위를 넣어서 커트 치는 게 있어요. 그렇게 되면 머리 기장도 이제 불규칙하게 떨어지면서 좀 가볍게 커트할 수 있는 그런 커트 기술을 쓴다고 합니다. 오, 아이롱 고데기. 정말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 네, 고데기로 전체적으로 컬을 넣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컬을 넣다가 아웃 컬, 인 컬. 고데기로 안쪽에 머리를 말아주면서 끝쪽을 뻗게 하는 스타일로 약간 날리는 스타일로 해주시네요. 오. 스고이 데스네. 스고이. 머리 스타일이 좀 무섭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아 역시 한국 사람들은 앞머리가 아래에 있으니까 무겁게 한다고 생각한다고. 아, 그렇죠. 일본에서는 이런 무거운 스타일을 안 좋아하는지. 일본인과 존나 오모이 스타일과 앞머리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 이유가 뭐냐고 여쭤보실 수 있어? 이유만 한데 있어요. 맨덕사이트가 오니까 아마도 귀찮은 사람들이 많고 세팅을 편하게 하려고 한다. 아, 머리 끝쪽이 가벼워지면 세팅을 편하게 할 수 있으니까. 왁스가 약세. 여러분 그 머리 컬이 전체적으로 좀 들어갔는데 가운데 쪽이 지금 컬이 몰렸고요. 양쪽은 앞으로 쏠리는 디자인으로 해주시고 있고
이 양쪽의 뒤쪽은 바깥으로 뻗기 때문에 약간 좀 스왈로 스타일, 한국의 스왈로 스타일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와우. 아 진짜 어허. 이게 무엇인지 여쭤봐 줄 수 있어요? 2만 원 안 됐어. 오. 그래? 그래 봐. 젤. 아 헤어 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하드왁스. 하드왁스 겸 젤인 것 같습니다. 좀 수분기가 좀 많아 보여요. 궁금합니다. 근데 이제 일본 스타일로 좀 수분기 있는 스타일을 많이 하시는데 어떤 스타일 보여 주실지. 시로카라. 오호. 오일! 오일 데스네. 지금 좀 빛나게 하는 거예요. 오. 샤이니 스타일. 없어? 머리를 전체적으로 좀 가운데로 모아주는 스타일이 되어 있고요. 앞머리는 정갈하게 가르지 않고 살짝 넘기면서 떨구는 리젠트 스타일 섞인 것 같습니다. 이 머리를 일본인들이 많이 하는지, 일본 분들이. 이 스타일은 일본인과 다쿠산 시테이마스가? 응, 시테이마스. 오. 여러분들, 이 머리 스타일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언제? 냄새가 되게 상큼하네요, 여러분들. 향기가. 하드 스프레이? 하드. 아. 오, 진짜, 우와. 한국에서는 진짜 볼 수 없는 스타일이에요, 여러분들. 진짜 예쁜데? 물론 한국 스타일하고 반대긴 하겠지만, 뭐, 이런 스타일도 있는 거 저도 정말 다시 배웠습니다. 오케이. 오, 피니쉬. 얼굴도 같이 찍어주세요. 네. 전체적으로 볼륨을 많이 살았고요. 가운데로 모아주면서 끝쪽은 안쪽에 이제 인컬, 그러니까 안에도 귀지. 네. 안쪽에 들어가는 컬과 바깥으로 들어가는 컬이 이렇게 교차하면서 한국이 약간 좀 스왈로 스타일에 모아주는 모히칸 그리고 리젠트 스타일을 넘긴 것 같습니다. 보통 한국인들은 옆에 있는 머리 스타일을 많이 죽이는데 한국 말고 일본 스타일은 옆에 오히려 살짝 볼륨을 줘가지고 전체적인 볼륨을 넣어준 것 같습니다. 이 스타일의 이름이 무엇인지 여쭤봐 줄 수 있나요? 그런 스타일의 남아야 안 되지. 뉴 스파이럴. 뉴 스파이럴 스타일? 네, 여러분들 일단 이렇게 해서 뉴 스파이럴 스타일로 오늘 스타일을 받아봤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일본에서 이제 와가지고 미용실에서 스타일링 받아봤는데요. 끝까지 이렇게 도움을 주시고 스타일링까지 해주신 우리 디자이너분께 진짜 감사의 말씀드리고 아리가또 고자이마시다. 네,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또 이렇게 일본에서 머리 스타일 받아서 정말 기분 좋은데 다음번에도 또 좋은 영상이 될 수 있도록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자, 이렇게 해서 일본 미용실 문화 탐방이 끝났습니다. 머리 스타일에 대해서는 한국 스타일과 조금 다르기 때문에 좀 어색할 수 있겠지만 예쁘게 많이 봐주시고요. 제가 또 다른 해외에 가서 미용실을 촬영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은 그때 한 번 더 촬영해서 여러 나라에 대한 미용 문화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많이 부족했지만 재밌게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제 친동생도 일본어를 잘해서 오늘 진짜 많이 도와줬는데 너무나 고맙고 다음에 또 촬영해서 업로드해서 재밌게 정보가 될 수 있는 영상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 재밌게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불기들 안녕! 일본 끝!